안녕하세요. 사무임무입니다. 이게 도토리묵인데요. 320g짜리 하나 샀거든요. 자, 이거는 오늘은 제가 시원한 냉 도토리묵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쭈꾸미 집에 가서 쭈꾸미 고기 먹고 나면 같이 이렇게 곁들여 나오는 거 있죠. 냉 묵사발. 그거 하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국물로는요. 이런 동치미 국물 맛있게 익은 거 있으면 좋고요.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집에서 갑자기 마트에 가면 냉면 소스 국물 육수 많이 파시죠. 자, 오늘 이걸 활용해서 하면 제일 좋아요. 이걸 활용하시면은 가장 쭈꾸미 식당에서 먹는 그 냉 묵사발이랑 거의 똑같은 맛이 나옵니다. 자,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게 도토리묵을 사오면은요, 마트에서 사오시면은 이게 조금 딱딱하죠? 이 딱딱한 거를 말랑하게, 지금도 이 정도면 말랑하지만 이보다 더 말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렇게 다 담고요. 채를 조금 선 다음에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부어 넣습니다. 지금 뜨거운 물이거든요. 그럼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이거는 옆에다 놔두면 이따 되면 말랑해져 있습니다. 자, 이제 고명으로 얹을 거를, 저는 이거 상치를 두 장만 준비했습니다. 초록색이 올라가면 좀 예쁘니까. 자, 상치를 조금만 채썰어 주고요. 두 장만. 당근도 있어서 많이는 안 넣을게요. 조금만 넣을게요. 곱게 채썰어 주면 좋아요. 양파도 조금만 채썰게요. 조금만. 자, 가능하면 곱게 채썰어 주면 좀 먹는데 불편하지 않고 좋겠죠. 자, 그리고 대파도 조금만 채썰어, 조금만 송송 썰어 주겠습니다. 자, 모든 재료는 가능하면 좀 곱게 썰어 주시면 좋은데, 또 힘드시면 또 가능하면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매운 고추는 아니에요. 매운 고추는 아닌데 그냥 조금 위에다가 국물에다가 좀 끓이겠습니다. 냉장고 안에 보시고 있는 대로 야채들을 쓰시면 되는데요. 신김치와 김가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이거는 제가 동치미에서 꺼내는 무인데요. 이것도 동치미가 없으시면 당연히 이거는 패스하셔도 되죠. 동치미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죠. 이거는. 필요한 만큼만 썰게요. 이건 안 필요할 것 같고, 이만큼만 가늠하시면 돼요.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거를. 여기다가 담고요. 김치는 국물을 조금 더, 냉 묵사발 국물을 조금 빨갛게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건 아까 고춧가루를 미리 조금 물에다 불려놨어요. 그냥 물에다 불리면 됩니다. 요거를 조금 더 빨갛게 해서 냉 묵사발의 국물을 전체적으로 빨갛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그리고 마늘 좀 넣을게요. 요 정도면 한 스푼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김치가 국물을 빨갛게 만들어 주거든요, 이게.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좀 신김치면은 설탕을 많이는 말고요, 약간만 넣어주세요. 신김치 좀 완화시키는 데는 또 설탕 만한 게 또 없죠. 참기름 조금만 넣을게요. 국물에 참기름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넣고요. 통깨도 조금만 넣을게요.
여기에 간은 별로 안 했거든요. 진간장을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10분 지났는데요. 자, 걸러줘야죠. 이렇게 국물을. 동치미 국물을 육수로 활용하시려면요. 멸치 육수 한 컵을 하고요. 그리고 또 동치미 육수를 또 한 컵을 넣어야 되겠죠. 이렇게 멸치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반반 섞어서 하시면 되는데요. 이게 또 새콤달콤 해야 되잖아요. 또 많이 새콤달콤 해야 돼요. 동치미 국물도 이미 새콤하잖아요. 그래서 이 식초는 여기서 내가 맛을 보고 내 입에 맞추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맛보다 조금 더 세게 하셔야 돼요. 왜냐면 도토리 무기 들어가면 간이 연해지기 때문에 그 간까지 계산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식초를 두 스푼 쓸게요. 그리고 여기 단맛이 들어가야 되는데요. 원래 사이다가 들어간 동치미 육수지만 그래도 단맛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자 설탕을 쓰셔야 돼요. 나머지 양념은 이 김치와 이런 거예요. 묵을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고명을 넣겠습니다. 이거 김치 좀 넉넉히 넣으면 좋죠. 김치가 들어가서 빨갛게 모든 이 국물 간을 또 완성시켜 주니까요. 고명을 얹으면 되는데요. 자 이렇게 해서 상추 좀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동치미 썰어 놓은 것도 좀 올려주시고요. 당근도 좀 올려주시고 양파도 조금만, 그러니까 양파 같은 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죠.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자 그리고 파를 썰어 놓은 것도 좀 넣겠습니다. 이 모든 게 나중에 식탁에 올라가면 다 섞여서 먹을 거잖아요. 냉면 육수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 이거 얼렸다가 살짝 녹여서, 그래서 저는 굳이 냉면 육수를 지금 동치미 육수 해놨으니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또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릴 겸, 어차피 얼음도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럼 얼음도 넣을 겸 이렇게 냉면 육수를 쓰실 거면은 동치미 육수 없어도 되거든요. 이거 하나로만 하면 양념을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. 김치하고 간만 있으면은 다 되거든요.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김가루를 좀 뿌려주시고요. 마지막에 통깨를 좀 뿌려주시고요. 통깨는 먹기 전에 뿌려야 됩니다. 아니면 국물에 너무 일찍 넣어놓으면 물을 먹어서 통깨가 다 가라앉아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.